자박한 국물에 밥두공기 순삭, 기사식당 돼지두루치기 완성. 고춧가루와 고추장에 재료를 넣고 양념을 미리 만들어줘. 엄마는 MSG 살짝 넣고 만들게. 필수는 아니야. 고기에 핏물을 닦아내고 소주를 넣고 조물조물 비벼서 밑간을 해줘. 대파, 양파, 양배추를 양껏 준비해서 썰자. 청양고추는 기호에 맞게 넣으면 돼. 오늘 포인트, 두루치기는 물기가 자박하게 있는 게 특징이거든. 야채를 많이 많이 넣어야 해. 팬에 기름 두르고 고기를 볶다가 물기가 나면 자른 야채를 넣고 야채의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줘. 야채 수분과 고기 기름이 충분히 나오면 만들어둔 양념장을 넣고 졸여서 그릇에 담고 통깨랑 청양고추 솔솔 뿌려주면 완성. 달큰한 야채와 매콤 짭짤한 고기의 조합이 미쳤는데 더 이상 두루치기 맛집 가지 말고 엄마 믿고 만들어봐. 오늘부터 이렇게 만들면 다 먹을 때까지 물 안 생기는 오이무침 완성. 쓴맛 나는 오이 끝부분 자르고 너무 얇지 않게 썰어주자. 그리고 양파, 대파도 먹기 좋게 썰어 챙겨줘. 엄마 포인트 간다. 끓는 물에 소금 넣고 오이 데쳐서 찬물에 헹궈주면 아삭한 식감도 살고 양념도 잘 배어들어가. 두 번째 포인트, 데친 오이와 양파에 소금 설탕을 넣고 20분간 절여주자. 볼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국간장, 매실청을 넣고 양념을 만들어줘. 오이랑 양파는 물에 헹궈서 물기 제거해주고 그릇에 준비한 채소를 넣고 양념을 넣고 무쳐주다가 세 번째 포인트, 마지막에 식초를 넣고 무쳐줘. 왜냐고? 식초 미리 넣으면 양념이 안 배어 들어가거든. 마무리로 통깨 뿌려주면 완성. 먹어도 먹어도 물이 안 생기고 아삭한 식감이 기가 막히는데 엄마 믿고 만들어봐. 푸딩이야? 계란찜이야? 탱글 찰랑 푸딩 계란찜 완성. 그릇에 계란 깨뜨려 넣고 물, 소금을 넣고 잘 섞어 풀어줘. 집에 육수 남은 거 있으면 써도 된다. 오늘 포인트 간다. 계란물을 채로 여러 번 걸러서 알끈을 싹 제거해줘. 그래야 푸딩 같은 계란찜 만들 수 있어. 그릇에 계란물 붓고 위에 기포가 있으면 숟가락으로 걷어내줘. 그래야 표면이 매끄러워. 물이 끓으면 냄비에 찜기 깔고 계란물 넣고 접시로 덮어준 뒤 냄비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15분 정도 찐 뒤에 불 끄고 5분 뜸들여줘. 찌는 동안 굴소스에 간장 올리고당 참기름을 넣고 소스를 만들어줘. 완성된 계란찜은 조심히 꺼내서 칼집을 넣고 만든 소스를 부어주면 완성! 한 숟갈 떠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아 없어져서 순삭! 실패 없는 미친 탄력 푸딩 계란찜! 엄마 믿고 만들어봐! 물기 없이 바싹 볶은 중독적인 짭짤한 간장 오징어 볶음 만들기! 손질 오징어 몸통에 격자 칼집을 넣자! 왜냐고! 칼집 넣은 부분까지 양념이 쏙쏙 배어서 맛이 더 진해져! 몸통과 다리는 먹기 좋게 잘라서 데쳐낸 뒤 건져주고 엄마 포인트 간다. 마른 팬에 한 번 더 볶아서 그릇에 챙겨두자. 이렇게 만들면 물기 없이 오징어 볶음 만들 수 있어. 야채들을 싹 다 먹기 좋게 잘라주고 마늘은 통으로 사용할게. 진간장, 굴소스 맛술 올리고당을 넣고 소스도 만들어 두자.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통마늘을 먼저 볶아주자. 엄마 포인트, 마늘이 노릇해지면 당근, 대파 소스를 넣고 오징어를 넣어서 센불에서 졸여줘. 다 졸여지면 통깨, 홍고추, 청양고추 넣어 마무리. 자꾸 생각나는 간장 오징어 볶음 엄마 믿고 만들어봐.